알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4판 스포츠토크 이광용 엘카 3-3-3.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출석되지 마세요. 자, 제 옆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KBS 축구쪽의 심장, 제가 가장 존경하는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왜요 또? 네, 출석 플러스 입에 발린 소리를 처음부터 해서. 제가 입에 발린 소리 하루 이틀입니까? 네. 지금 10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홍재민 씨 어디 갔어요? 아마도 제가 분석하기에는 네. 엘카의 출연료가 얼마 안 된다. 아. 그래서 자진 거의 우리를 깠다. 은퇴한 거 아니냐. 아. 또 이게 이분 우리 누구시죠? 아니, 사실 엘카 출연 이력이 있어요.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일단 환영을 예, 하고 예, 환영을 예, 하고. 예. 자, 홍재민 기자. 네. 홍재민 기자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까? 네, UAE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예. 저한테 숙박비를 줄여달라. 같이 와서 같이 자자. 아, 뭐 이런 얘기했는데 풋볼리스트 출장 와라. 네,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 예. 어, 잘하셨습니다. 네, 거절했고요. 네. 근데 아마 이 형은 제가 여기 나온 걸 봤잖아요. 네. 그럼 나 대신에 나갔으니까 출연료의 반을 달라.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네. 가뜩이나 지금 K리그 팬들의 공공의 적이거든요. 왜 죽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면 안 되지. 예. 그분이 네. 그렇게 말해. 류청 기자 동의하지 않는다. 좀비처럼 살아있다. 차라리 죽어라. 뭐예요? 아니,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돼요. 아. 그 레드 재민이 네. 그 사망론을 얘기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좀비론. 류청 좀비, 좀비 류청. K리그 사망설, K리그 좀비설. 대단하네요. 네. 둘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그분이랑 같이 출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그분. 네. 아주 친한 한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네. 굳이 제가 또 방송에서까지 만나서 네. 얼굴을 붉히고 싶진 않았어요. 네. 아시안컵의 한창입니다. 저희 지금 녹화 시점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필리핀전과 키르기스스탄전 두 경기를 마친 상황이에요. 중국전 앞두고 있는데 두 경기를 보고 네.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승이 가능한가요? 우승을 목표로 갔는데. 첫 두 경기가 팬 여러분들에게 별로 흡족하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별리그 두 경기로서 지금 우승이 가능할까 안 할까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건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벤투 감독도 저는 벤투 감독에게도 약간은 조금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지금 선수 교체 같은 걸 할 때 포메이션이라든가 기본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 A 선수가 뛰던 자리에 B 선수를 교체하고 C 선수 뛰던 자리에 D 선수를 교체하고 이런 형태의 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하다가 투톱이 될 수도 있고 쓰리백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의 좀 변칙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조금 바꿔서 임하는 한준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술적 유연성 앞으로 이 토너먼트 단계에서 좀 더 자라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유연성을 조금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어찌됐건 여전히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투 감독을 세운 우리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의 고언.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고언, 고언. 예. 아, 0.1 있어요. 아, 0.1. 자,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기력이 좀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아래에 팀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자들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이 있습니까? 제가 간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뷰를 봐도 아직까지 선수단 내에서는 벤투 감독에 대한 신뢰가 되게 굳고 견고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승 못한다? 아니요. 우승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승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수단은 벤투의 축구를 믿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벤투 감독이 지난 6경기도 그렇고 되게 경직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안 바꾸려고 하는 감독인데 선수들이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레드 재민 씨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 선수들이 벤투 감독이 가르쳐주는 거를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예. 열카?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아시안컵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좀 특이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차범근 대 박지성 대 손흥민입니다. 왜요 자꾸 이광용 엘카 3-3 출석되지 마세요. 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의 고언. 왜 사랑하지 않나. 그 시대 다른 선수들 비교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건 아시죠? 아 그래도 그 시대를 다 관통하면서 사신 분 아니에요? 차범근 선수의 선수 시절을 제가 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차범근 감독의 선수 시절 경기를 아무리 못해도 한 4, 50경기는 보지 않았을까? 저는 3경기 봤습니다. 라이브로. 아, 86년 그 3경기. 86년 멕시코 월드컵. 저는 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두 경기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6세였기 때문에 제 뭐 봤다 이런 거 보고 그냥 보여졌다. 뭐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냥 TV 앞에 네. 눈 뜨고 앉아 있었다. 예, 눈 뜨고 앉아 있었다. 근데 새벽 시간이에요. 눈 못 떴을 거예요. 아,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촌적으로 비교의 원조가 있죠. 축구에서 펠레 대 마라도나 네. 20세기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한 50년 이상 그거 가지고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마라도나 대 메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로 보나 또 뭐 좀 어떤 약간 유사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보나 그런 비교가 자연히 네. 일어나고 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비교가 재미있는 주제고 그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주제라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엮어놓고 비교하는 거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우리가 꼭 합리적이어야만 할까요? 가급적이면 예카가 늘 합리적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유익은 제가 오케이 하는데 뭐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내가 땡기는 대로 내 생각에 꽂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유청 기자에게 최고는 누굽니까? 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차범근 감독이 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사회적인 영향력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축구를 좀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뒤에 두 선수하고는 다르지 않나. 아. 사실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언어가 이제 영어하고 불어 정도인데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하고 불어 정도요? 할 수 있는 언어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게 어느 수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 유청 네. 기자가 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데 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챔피언스 리그도 레키프 편집장이라는 작가 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위키피디아나 이 자료 모으는 것도 대단한데 세 명을 찾아보면 딱 한 명한테만 그 조금 수식어가 달라요. 아시아에서 나온 첫 번째 축구 스타 차범근. 아... 그리고 뭐 그 당시 파독 광부들하고 시기는 조금 달랐지만 그 사람들의 국적을 찾아주는 사람이 차범근이다. 아... 왜냐하면 그들이 왔을 때 어느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고 좀 안 좋은 일, 좀 위험한 일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국적이 없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었다가 차범의 나라에서 왔어. 뭐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본다면 뒤에 두 선수는 이미 이제 한국이 좀 잘 살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도 있지만 영향력은 많이 다르다. 레드 제민이 저 축구 경제학자인 것 같은데 이 좀비 류청은 저 축구 사회학자인 것 같아요. 예.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평소 같으면 네. 그러면 박지성과 손흥민의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제로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받을 텐데 아,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아,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께 네, 국적을 네. 찾아준 아시아 최초의 축구 스타. 네. 게임 끝나는 분위기인데 지금. 저는 그 네. 동의하고요. 네. 저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여기서 그래도 차범근 감독 경기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저가 유일하지만 저도 아주 많이 본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선수들에 비하면.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제가 모든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들과 저의 상식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차 감독 1위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로서 차범근 선수가 이제 독일로 서독으로 갈 적에 당시 우리 중계에서도 서독 프로 축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서독 서독으로 갈 적에 상황 자체가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 선수대로의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 역시도 뭐 지금 애로사항을 안 겪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차 감독이 나갈 때는 이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는 기본적으로 통행금지 있고요. TV방송도 6시 반 마징가제트부터 시작해서 11시 50분이면 TV가 끝납니다. TV 채널 미군 방송 포함해서 4개밖에 없는 시절이고요. 옛날 사람. 아, 그러니까 아재죠. 아재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해외 자체를 그때 나갈 수가 없는 네, 시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행 자유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해외 공관원
혹은 뭐 무역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정말 허가를 받은 상사 주재원 혹은 국제대회를 참여하는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특권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저 제일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차범근 감독이 그 프랑크푸르트 진출 이전에도 제가 서독프로 축구를 보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계 자체도 지금처럼 뭐 박지성 선수 경기하면 라이브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손흥민 선수 경기하면 당연히 라이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 했었는지도 모르는 경기를 비디오 테이프를 비행기로 공수에다가 한 45분, 한 전반 20분, 한 후반 20분 돼요. 고정. 그러니까 좀 긴 하이라이트로 축약을 해서 11시부터 한 11시 한 45분 요때까지 이제 방송을 해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즘에 우리 이제 선수들 요즘도 유럽 진출들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자기가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자기가 갈 팀, 뭐 갈 리그, 뭐 어떤 선수들 있고 저 감독이 어떤 스타일로 전술을 짜고 어떻게 플레이하고 저 선수는 뭘 잘하고 저 선수는 뭘 못하고 이러는 거를 대부분 지금은 TV 보고 다 아는 상태에서 지금은 유럽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정말 정보력 전무, 정말 내가 갈 팀에 누가 있는지 뭐 감독의 전술이 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말 정보력 전무한 상태이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 장기간 동안 그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차범근 선수가 후대의 후배들과는 넘을 수 없는 뭔가 이 벽의 차이로서 어떤 위대함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아니, 자리 배치가 잘못됐어요. 우리 한준준 선생님께서는 저 위에 올라가시고 우리는 이렇게 두 손 다섯 가지 모으고 한 위에 올라가서 강연을 듣는 거예요. 예. 자, 아니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면 그러면 차범근 대 박지성 대 손흥민 제가 처음에 딱 외쳤던 게 뭐가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차범근 감독님은 열 외로 하고 한쪽으로 우리 최초의 영웅으로 우리 마음 한켠에 고이 간직을 하고. 아니 근데 이러면은 예. 비판에 받을 소지도 있어요. 뭐냐면 예. 야 그거 과거 미화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라도나 대 메시 논쟁이 벌어져도 마라도나가 나아요라고 주장하면은 일부 현대 팬들은 그건 사실 과거 미화다. 사실 실력 대 실력으로 봐라. 지금 선수가 더 잘하는 거다. 그럼 잠깐 실력 대 실력. 실력 대 실력. 다시 갈게요. 비판이 올 수도 있다고. 실력 대 실력. 저를 깨우셨어요. 실력 대 실력으로 하면 누가 최고입니까? 일단 저는 실력은 비교할 수가 없고 왜냐면 입으로 회피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포지션도 다르고 물론 차범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는 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절이 달라서 그게 정말 좀 위험하다고 보고 다만 저는 그분들이 뛰었던 팀의 위상이 어느 정도고 그분들이 뛰면서 개인적인 성적이나 팀 성적이 어떻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박지성 선수가 가장 좋은 팀에서 뛰긴 했던 것 같아요. 기록으로 봤을 때 왜냐면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차범 감독은 일단 그때는 좀 우에파컵도 상당히 영향이 컸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고 우에파컵에서도 이제 두 번 우승을 했고 DFP 포칼 그러니까 FA컵에서 이제 1회 우승을 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짜보면 물론 그때 뛰지는 못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한번 했고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도 두 번 했고 사실 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던 네. 해가 2007, 2008 시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박지성 선수가 나온다고 모두 기대했던 그러다가 박지성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져서 다들 낙담했던 그게 엘카의 첫 회였어요. 박지성 선수가 엘카를 만들어준 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박지성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아직 우승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들이 지금 토트넘이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우승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런 팀들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팀을 놓고 봤을 때는 맨유의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최전성기를 박지성 선수 함께 했으니까 그런 파급력에서는 또 박지성 선수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때 7년, 8년 동안 거기서 버틴다는 거. 게다가 우리가 주전급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대단하긴 하다. 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시대를 잘라봤을 때 그 소속팀이 가지고 있었던 위상은 차범 감독의 프랑크푸르트나 뭐 레버쿠젠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절대 않는다. 뭐 손흥민 팬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리 유청 기자의 과감한 선택. 근데 유청 이 사회학자가
방금 이제 박지성 선수의 이른바 이것도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지성 선수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 7, 8년 맨유의 그 기라성 같은 그쵸, 정말 그쵸. 슈퍼스타들과 전성기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해외 축구를 널리 보급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버지. 네. 아니 그런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제가, 그런 게 제가 그 중계하는 분들한테 많잖아. 그 해버지가 저는 되게 적합하다고 보는 게 차범 감독은 단군이나 이런 좀 신화적인 존재고 단군이요? 네. 좀 신화적인 존재. 이 사실은 있지만 그분이 누구를 낳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7, 8년 동안 데뷔지를 포함한 10년 넘게 유럽에서 뛰면서 한국 선수들, 지금 90년대 선수들, 2000년대 선수들이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해외 축구, 특히 유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지금 뛰는 선수들, 유럽에 뛰는 유럽 선수들, 그리고 유럽 감독들이 박지성이라는 사람과 연관지어서 한국 선수를 알게 됐다. 이런 뜻에서 정말 아버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이나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박지성의 아들이다. 아, 박지성의 아들이죠. 근데 저는 요거는 팩트 체크. 저는 차범근 단군 아버님도 낳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차두리를 낳았죠. 아니요, 차두리를 물론 둘이 셋째 그거 완벽한 하나 둘이 셋째를 낳았죠. 네, 네. 나 그 친자들 말고 그 당시에 차범근 감독의 영향에 힘입어서 독일 간 선수들이 있어요. 김진국, 네. 저 박종원, 박상인 저는 이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선수가 있었죠. 네, 허정무 감독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캐스키. 독일 리그는 아니지만 네. 네덜란드 리그에 네. 허정무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차범근 감독도 그 시대에 아무것도 못 나왔느냐 하면은 좀 나았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잘 기억을 안 할 뿐이다. 박혁컷의 좀... 정도로 이게 좀 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력적으로도 과거 미화 없이 그냥 제가 느끼고 판단하고 분석한 저의 개념에서는 저는 차범근이 거기서도 차범근이 짱이다. 단지 뭐 최초라서 단지 박혁거스라서 당시 단지 뭐 단군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차범근 감독의 실력도 아 근데 이건 그 수많은 지성빠와 흥민빠 분들께 제가 뭐 욕을 먹을지언정 오늘 상당히 과감하신데 저는 실력적으로도 네. 차범근 감독 왜냐하면 차범근 감독은 일단 뛰는 위치나 뭐 역할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윙어 겸 포워드 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여기에 차 감독은 플러스 미드필더 플레이도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찬스를 좀 만들어내고 어시스트를 좀 찌르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그런 게 전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차범근 감독이 좀 더 공격수로서 유틸리티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차범근 선수는 실력 면에서도 1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실력 면에서 유청 기자 네.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잘 가다가 갑자기 죽을 길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 예. 저는 이미 죽을 길로 갔어요. 사실 잘 피해갔거든요. 유청 기자가 이래서 차범근 감독은 이래서 박지성 선수는 이래서 근데 실력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네. 실력은 누가 최고입니까? 이게 포지션이 달라서 참 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뭐 그래도 차범근 감독이 가장 나은 편이 아니었나. 제 세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범근 감독 얘기를 많이 들은 세대인데 그래서 미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고 저는 이제 1차 증언 이제 직접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범 감독이 달리기만 빨랐던 게 아니라 공을 엄청나게 영리하게 잘 찼다. 엄청나게 패스도 잘하고 차범 감독은 뛰고 뭐 말벅지 이게 다가 아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팀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드 캐리. 그죠, 그죠. 예. 그 프랑스 제가 읽을 수 있는 그 문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자신의 나라의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 왜냐면 국제대회 나오면 차범근만 막으면 돼.
라고 하니까 정말 그때 우리보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뭐 두 명 붙었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실제로 경기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영향력, 그런 정도의 실력을 이렇게 통시대로 놓고 보면 사실 차범근 감독만한 아우라를 풍긴 우리 선수는 차범근 감독이 유일하지 않나. 근데 아직 다만 손흥민 선수는 저는 이게 좀 다르면 보험 들어가나요 여기서? 네, 보험이 아니라 들어갈 필요가 좀 있어요. 탄생설화가 있는 이제 영웅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사람이 탄생설화. 탄생설화. 그 이제 역사학자야, 사회학자. 왕건하고 민속학자잖아요. 왕건하고 이제 해외 축구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사실 차범근은 이제 한국이 키운 거다. 봐라, 우리 프로리그도 없을 때 독일 혈혈 당신 날아가서 뭐 다 쓰러뜨렸잖아. 그리고 뭐 박지성은 봐봐, 우리 올림픽 대표 됐을 때 장기도서 갔다고 했는데 유럽에서 막 히딩크도 좋아하고 퍼거슨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차범근 감독 약간 관계 토대왕 느낌. 그죠. 그리고 네, 만주벌판. 제가 그 얘기 했는데 박지성 선수는 살짝 장수왕 느낌인 거예요. 네. 왜냐면 관계 토대왕에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사실 장수왕 죽었을 때 막 중국 왕들도 막 울고 그랬대요. 사실. 있는데 갑자기 고구려사가 근데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키웠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아버지가 분데스리가가 키워서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 같지 않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욕심내는 한국인 선수가 유럽에 그것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야, 공 내놔. 옆에 해리케인이 내가 막 차고 델리 알리가 뭐라고 하면, 야 너도 그랬잖아 이럴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손흥민밖에 없었고 다른 클럽 팬들이 특별히 사인받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선수죠. 그 차범근 선수와 박지성 선수는 아시아적 가치, 그들이 봤을 때 아시아적 가치로 성공을 하고 사랑을 받았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냥 요즘 사람, 1992년생 손흥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 유럽 축구 안에 그냥 세계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30살이 안 됐다는 거, 정말 유럽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한국 선수가 무조건 될 거라는 거.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영미하네 류청이가. 아니 보통이 아닌데. 아닌데.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쏙쏙 잘 만들어. 그러니까 단군의 위대함이 있고 예. 또 해보지의 관계토대왕으로 하기로 했잖아. 관계토대왕의 위대함이 있고 해보지의 위대함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세계인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드 시티즌. 예. 이건 그러니까 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상당히 뭐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탈 한국, 탈 아시아네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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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는 역사적 인물 뭐 비교할 인물 없어요? 이순신 장군? 세계인이니까. 저는 그냥 그 아이언맨 같은 것 같아요. 손흥민은 정말 아이언맨이다. 아니 내가 정말 잘났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사람들이 뭐 옆에서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할지 모르지만 독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이언맨 같은 사람입니다. 네. 출연료도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이 아니 사극에서 갑자기 헐리우드 아니 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역사책에 있었다면 손흥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그런 사람. 네. 우레이가 자꾸 덤비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레이가 직접 덤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라이는 그냥 중국에서 잘하는 선수. 네.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잘하는 선수. 네. 네. 뭐 그건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어디 예, 많이 다르죠. 중국 축구 전문가잖아요. 많이 다르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언제부터 연구를 하셨어요, 중국은? 아, 아까 보니까 뭐 사서삼경 뭐 그런 쪽으로 아니요, 그런 건, 중국을 연구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건가? 제가 빠져나가려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다음에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차라리 죽어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면 돼요. 역사적 인물과의 그 대비를 준비해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준비는 해왔습니다. 아 네. 이걸 이런 걸 준비를 해왔어요? 아니 우리가 번외로 엘카에서 번외로 우리 사극과 역사의 콜라보 이런 식으로 진행은 최원정 아나운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광경 형이 저 뒤에서 이렇게 막 그렇지. 네. 아, 뒤에서 네. 뭐 저 갑옷 입고 나타나고 이런 지금 선장을 아, 그런 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형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네? 고등학교 후배만 챙기기입니까? 여기서 학연? 학연. 야 학연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학연 지연 없는 한국의 슈퍼스타. 네, 그런 겁니다. 야 이렇게 세 명을 다 띄우세요. 아, 잘하셨어요. 정치인이야 정치.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기준들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류청 기자 아주 좋은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아. 레드 재민보다 뭐 낫네요. 네. 같이 죽지 않는. 이미 바뀐 거 아니에요, 고정? 아니, 어? 제가 보니까 재민이 형 왔을 때 골당 뭐 경기당 골 이런 거 계산해 왔을 수도 있어요. 아. 몸값. 아, 단순하다. 주급. 그 사람은 1차원적이다. 네. 아. 그리고 그때 한국의 상황, 한국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몇 대 몇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제학적 통계 같은 거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네. 레드 재민은. 아, 레드 재민은 단순한 사람. 단순하죠. 네. 단순하고 단순한 아저씨. 어, 네.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 떠받들면 받고 싶은 사람. 나 대단하지. 뭐 이런 거. 네. 뭐 이게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야. 생각하는 부분이 꼭 나가죠. 아, 야. 열커? 한 줄 요약할까요? 한준이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세 선수는 모두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빛낸 위대한 선수들임에 틀림이 없고요. 뭐 손흥민 선수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세 영웅과 더불어 뛰었던 수많은 또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영웅이 존재하는 데는 또 그들과 같은 시대에 또 사이사이 시대에 예, 한국 축구를 계속 이어온 수많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었다는 점 그들도 잊지 말자. 네. 네. 저는 이 세 명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뻐했고 손흥민 선수 더 기뻐할 건데 시대별로 맞는 사이다였던 것 같다. 차범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개토 대왕이고 그 박지성 선수는 좀 가려져 있지만 장수환 같은 존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최근으로 하면 정말 뭐 엄청 사이다, 뭐 고구마 이런 거 없는 그냥 사이다. 1992년생 손흥민이기 때문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 한 줄 요약해 주세요. 예. 이광용 선생도. 아, 저는 살아있는 권력에만 충성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짱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열카에 또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예. 물론. 손흥민 선수의 엘카 출연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신 거는 이해를 해요. 아니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두 분도 엘카에 모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저 최고의 너무, 해설위원 한준현이라고 생각한다. 자,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여러분들도 이 논쟁에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서 예, 댓글창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세 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오늘 류청 괜찮았어요. 네. 오늘 간만에 엘카에 나와서 이 한준현이랑 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어땠는지 그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상당히 좀 즐거웠고요. 그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 한준현이 받아주실 줄 알고 네. 네. 재민 형이 이렇게 앉아있었으면 그냥 저렇게 안 보고 했을 거예요. 네. 안 보고 했었는데 끊임없이 소환되는 레드 재민. 네, 제가 이제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었고 네. 저는 상당히 재밌었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제 많은 욕을 먹겠지만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색다른 감성과 시각이 네. 저도 뿌듯했어요. 감성 괜찮았어요. 고맙습니다.